안녕하세요. 한찬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또한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쉽게 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축구선수 김신욱 씨는 저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2014년 K리그 MVP 수상소감을 말하였고 가수 BY 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음악을 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이자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는 마지막 그 생애에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섯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다음 나눔 질문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눔을 하고 그 나눔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글로 작성하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